자, 오늘 29일차, 다이어트 29일차 점심 먹방입니다. 두부, 후추만 뿌렸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어디 거? 허닭 거. 그리고 발아현미 100% 330칼로리. 뭐, 양파. 잘 먹겠습니다. 점심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29일차 저녁입니다. 허닭, 닭감자 소시지, 프랑크 치즈, 그리고 달걀 두 개, 고구마, 그리고 방토는 내일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30일차 저녁입니다. 직접 만든 닭가슴살 버섯 듬뿍 카레입니다. 이 안에 버섯, 파프리카 들어갔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애호박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현미밥.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
자, 오늘 다이어트 31일차. 오늘 점심은 인메이트 닭가슴살 통밀 곤약 떡볶이. 이게 310칼로리. 요거 310칼로리.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어디 거? 허다 거. 잘 먹겠습니다. 점심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31일차 저녁입니다. 방울토마토 10개, 그리고 고구마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달걀 훈제란 2개, 그리고 요게 허다 칼라피뇨 맛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빨이시죠? 맛있어. 31일차 저녁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32일차 점심입니다. 버섯 4가지, 새송이, 느타리, 표고, 팽이, 그리고 옆에는 허닭, 큐브 닭가슴살 허닭 거, 그리고 210g짜리 현미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 아, 점심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32일차 방울토마토 9개, 달걀 2개, 고구마, 허닭 오리지널, 허닭 오리지널입니다. 소세지. 자, 오늘 30일차 저녁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33일차 더담은 닭가슴살 소세지 훈제맛 새우볶음밥. 33일차 점심 끝. 자, 오늘 다이어트 33일차 저녁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없고요. 달걀 2개, 방울토마토 10개, 그리고 생고구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33일차 저녁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34일차 점심입니다. 오늘은 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불고기 맛, 그리고 옆에는 에어프라이 돌린 모둠버섯, 저번에 먹다 남은 거, 그리고 옆에는 편마늘.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34일차 저녁입니다. 나 오늘 저녁은 달걀 2개, 방울토마토 10개, 고구마 센거 하나, 그리고 인메이트, 원래 먹던 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세지, 청양고추맛.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총 5주차 치팅데이 메뉴 사다리 타가지고 중식이 걸려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군만두 리뷰 서비스, 빵 튀긴 건가 봐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어. 짜장면은 좀 삼삼해. 딱 좋아. 우와.
너무 잘 먹었다.